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의 역사와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호무 실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이호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반상우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인프라투자본부장 반상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송한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기 전까지 다양한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요. 인류사에 처음 등장한 에너지, 불이잖아요. 이 불부터 시작된 에너지 역사 어떻게 될까요? 불의 역사는 일단 4억 2천만 년 전쯤에 나무가 이제 불에 타서 이렇게 어떤 남은 숯이 암석에서 발견된 게 어떤 최초의 좀 기록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인류하고 좀 관련된 부분은 한 150만 년 전쯤에 이제 인류가 실제로 자연적으로 발화된 불을 통해서 결국 어떤 빛하고 따뜻함을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위험한 동물들을 쫓아내는 데도 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연기 갖고 곤충들을 쫓아내는 데도 썼다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4만 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쯤에 이제 부싯돌 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고 음식도 이제 조리를 했다라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한 7000년쯤 전에나 이제 결국은 어떤 큰 스케일로 있던 불들을 좀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농경에나 혹은 이제 전쟁에서 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은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고요. 그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여러 신화 등에서도 이 불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그리스 신화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성스러운 불을 의식에 활용했기 때문에 배화교라고도 불리고요. 우리나라 신화 같은 경우에도 신과 함께에도 등장했던 조왕신 같은 경우에 부엌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역시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제 산업화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이제 이런 에너지의 변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석탄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증기기관도 처음에는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된 것입니다. 석탄이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지하에서 석탄을 캐다 보면 지하수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지하수를 퍼올리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17세기 이미 발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와트가 18세기 중엽에 본격적으로 굉장히 효율 높은 증기기관을 만들고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혹은 기계에 이 증기기관이 채택되면서 결국은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이제 폭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점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또는 그 모임들이 이제 밀접하게 모이게 되면서 좀 더 효율이 좋은 에너지, 좀 더 밀도가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산업혁명 그리고 이런 어떤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석유가 이제 상용화되기 이제 시작하면서 석탄으로 쓸 수 없었던 여러 방면에서 쓰이게 됩니다. 예, 석유가 등장하면서 이게 액체 연료다 보니까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운송이나 또 이 저장이 되게 편해지면서 결국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석유를 가지고 연료로도 사용하지만 플라스틱 같은 어떤 물질의 재료 원료로도 사용이 되죠. 이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을 때 선박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일제히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탄이 영국에서 풍부한 것이고 반대로 석유는 영국에서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어떤 편리함 그리고 그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이후에 상당히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차, 비행기 등의 우리가 흔히 아는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사실 석유의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석유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또 연료로서
이제 동력원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자연에서 나는 굉장히 고분자 화합물인 이 석유가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재료로서도 활용이 되면서 훨씬 더 경제성이 있고 훨씬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어떤 석유화학의 시대를 또 같이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로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는 본격적인 활용이 조금은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같은 에너지를 얻을 때 훨씬 적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연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등장한 에너지가 수소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수소에너지가 가장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소에너지 자체는 이미 200년 전쯤에 저희 엔진 자동차가 나왔을 때요, 최초의 연료로 쓰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까지 다양한 어떤 산업 공정에서 실제로 어떤 원재료, 원료로서 수소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휘발유 만들 때 정유 공장에서도 수소 많이 쓰고요. 화학비료 만들 때, 암모니아 만들 때도 수소가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인류가 익숙한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어떤 수소의 논의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등으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나 혹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런 어떤 수소 에너지가 어떤 주요한 역할로 혹은 그런 주요한 어떤 우리의 중요한 재료로서 지금 논의가 된다는 게 좀 기존의 논의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어가서 사실 작년 8월에 그 유엔 기후변화 관련 정부 패널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산업화를 과정을 통한 이런 행위들이 정말 지구의 어떤 기후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 부분 추정적인 성격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은 자명하다라고 굉장히 선언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를 이제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청정수소, 그린수소 혹은 뭐 블루수소 등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청정수소를 만들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너무 비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수소가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그린수소, 청정수소도 이제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것이 결국은 최근에 수소가 각광받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에너지와 비교를 했을 때 수소만의 차별성은 무엇이 있나요? 수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무게당으로 따져서 질량당으로 따졌을 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상당히 좀 그 우수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수소를 가지고 태우든 혹은 연료전지 등을 통해서 반응을 시키든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 여기서 나온 배출되는 것은 깨끗한 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분산 전원을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가 분산 전원이라고 하면 과거처럼 이제 한 국가 전체가 하나의 어떤 전력 공급 소위 말해서 그리드를 가지고 중앙 집중적으로 전기가 이제 생산되고 배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각 어떤 커뮤니티, 그게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자그마한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분산 전원을 한답시고 풍력 발전기를 뭐 집집마다 옆에 크게 세울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각 이제 커뮤니티 조그만한 이제 분산 전원 단위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수소 연료 전지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깔리는 어떤 그런 미래가 되면요. 결국 이런 수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태양광 발전도 그렇고 풍력 발전도 그렇고 이게 간헐성 혹은 불규칙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발전량이 실제로 수요량보다 많았었을 때 그걸 갖다 이제 수소로 저장해 둘 수 있고 에너지화해서 저장해 줄 수 있고 반대로는 이제 발전량이 적게 되면은 그때는 수소를 다시 이제 전기로 발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연료전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료전지라는 게 이제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이 좋은 어떤 에너지 변환 장치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전기화학 반응에 가장 적합한 연료가 또 수소다 보니까 이런 수소가 어떤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오직 수소 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화이트보드판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 기준 보기에 에너지 기업 중 수소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BP, 로얄더치쉘, 엑슨모빌, 쉐브론, 토탈. 정답을 적어주세요. 맞추면 뭐 상품이 있나요? 그거는 방송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답을 적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오! 없음 없음 없습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없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너무 쉬웠죠? 네,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모두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수소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보기에 나왔던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석유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에너지 종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즉 이런 이제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제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까지 다룬다는 것은 수소도 명백하게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에너지의 하나이다, 원천이다에 대해서 글로벌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글로벌의 어떤 스탠다드로 가는 에너지 체계에서 항상 좀 저희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느끼기에는 저희가 과거보다는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따라가는 속도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정도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수소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이 수소가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에너지 거래의 이제 차기 주자로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에너지 업계 혹은 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화두가 되기 때문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바람, 햇빛, 그리고 지열 등등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력은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화석연료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이 굉장히 넓다라든지 혹은 굉장히 바람이 잘 부는 어떤 바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풍부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역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역시 수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청정 연료인 에너지원인 수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아까 언급하셨던 엑슨모빌이라든지 토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 에너지 소비단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단이라는 게 결국 어떤 산업체에서 쓰는 어떤 에너지도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우리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에서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보통 최종 소비단인데 그 소비단에서 탄소 배출이 되지 않아야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그게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수소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일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에너지의 역사와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늘 질문 주신 것에 답변하다 보니까 저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고 상당히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걸 생각을 하셨는지. 불의 기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는 깊게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래서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준비한 답안이었는데 아 상당히 난처합니다. 네, 난처한데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은 에너지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실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또 학계에서 이렇게 또 가장 전문가로서 이렇게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 산업이나 금융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어떤 방향성은 같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어떠한 쟁걸음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남은 거고 다행히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업계 전문가분들도 유사하게 생각하시는구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예, 그리고 다음 우리는 무슨 숙제가 남았는가를 다음 편에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실제로 이렇게 저희 전문가분들 얘기 들으면서 또 저도 정리되면서 앞으로 또 학생들한테 이 어떤 에너지의 어떤 역사, 흐름들을 또 더 잘 정리된 형태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호무 실장, 미래에셋증권 반상우 본부장,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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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